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LG전자 제품에 대해 제품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PC에 기기를 연결하면 플래그 앤 플레이로 따로 드라이버를 설치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PC 상태나 오류로 인해서 직접 수동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할 경우 원하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LG전자의 제품 드라이버를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LG전자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제품명으로 검색을 한 다음 해당 제품의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할 수 있는 URL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서 원하는 제품명으로 검색합니다. 저는 L1730S로 검색하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색 결과를 좀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페이지를 아래로 조금 내립니다. 검색 결과 항목 중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항목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제품에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세부적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드라이버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오늘은 LG전자의 제품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